GMCK 대표 성락규와 싱어송라이터 헬로봉주루가 중국, 태국 등 해외 에이전시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해외 진출을 알렸다. 헬로봉주루의 멤버 정유씨는 2010년 3인조 걸그룹 D7으로 가요계에 데뷔하였으며 현재는 여러 장의 앨범을 발매하며 헬로봉주루로 다양한 음악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다비치, 에이핑크, 여자아이들, 걸스데이, 전효성, 버벌진트, 마마무, 경서예지, 모모랜드, 이달의 소녀, 케이윌, 임창정, 시우민, 엑소, 현아, 송가인 등 약 1500곡 이상 코러스 녹음을 진행하였으며 MBC, 왁다, 장보리, SBS, 나도 엄마야, KBS1, 기막힌 유산, OST의 보컬, 작곡으로 참여한 바 있다. 또한 영화 일진 시즌2 도깨비의 음악 감독, 백석예술대학교 실용음악과 강사, 한국음악실현자연합회 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KBS2 유희열의 스케치북, SBS 인기가요, KBS2 뮤직뱅크, Mnet, M카운트다운 등을 통하여 다양한 앨범 활동 및 방송 활동을 하고 있다. GMCK, GMCK는 배우 임은경, 배우 클라라, 드러머 유튜버 아영, 유튜브 구독 155만, SBS 공채 개그맨, 유튜버 동네놈들, 유튜브 구독 133만, MBC 공채 개그맨 멤버가 포함된 유튜버 끄러기, 유튜브 구독 67만, KBS 공채 개그맨, 유튜버 깨방정, 유튜브 구독 56만, SBS 공채 개그맨, 유튜버 욜로 코믹스, 유튜브 구독 31만, KBS 공채 개그맨, 유튜버 당황TV, 유튜브 구독 20만, 트로트 가수 류지광, 가수 정유진, 트로트 가수 김중현 등과 해외 에이전시 계약을 체결하며 무서운 속도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중국과 홍콩, 태국 등 아시아 국가의 대형 왕홍, 인플루언서 에이전시들과 계약을 늘려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 광고 마케팅 회사 XF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즈 이하 XF와 계약을 체결, 추후 중국의 Z세대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중국판 유튜브라 불리는 빌리빌리에 다양한 콘텐츠를 공급할 예정이다. 콘텐츠 공급 외에도 GMCKY XF는 중국 왕홍 라이브 커머스를 함께 진행하며 한국 제품의 중국 진출 판매에 대한 판로를 열 것으로 큰 기대감을 주고 있다. XF와 협업 가능한 중국 연예인 밀셀럽으로는 배우 진엄비, 가수 길극준일, 첼리스트 영화배우 오양, 나나 배우 공준, 가수 리엔아이웨이 배우 이왕준 카이, 가수 빅토리아 래퍼 왕일박, 가수 지웨이 배우 덩차오, 배우 리눈 등이 있다. GMCK와 독점 계약을 체결 스타K는 태국 방송 채널 중 유일하게 한국 콘텐츠로만 24시간 방송하는 채널이며 태국 국민에게 한국 콘텐츠, 지상파 드라마, 웹드라마, 라이프스타일 콘텐츠, 실시간 연예 뉴스, 뮤직쇼 등 한국 콘텐츠를 구성하여 태국에 방송하며 한류 열풍을 이끌어가고 있다. 아름답고 매력적인 목소리의 싱어송라이터 헬로봉주루와 해외 시장에서 무서운 속도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GMCK와의 이번 만남으로 앞으로 이들이 함께 만들어갈 해외 활동의 시너지 효과와 향후 행보가 크게 기대된다.